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존의 모의고사와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다르셨죠. 그래서 선생님 저 당황했어요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접근이 내가 늦었는지 처리가 안 되는지 그 반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난 탄수화물이 맞아 확인되셨을 거고요. 나 산성이야 라는 거 점검되셨을 겁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5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같은 주기 18쪽 제외 확인해 주시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 전기 음성도 증가, 가설 옳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기억 맞아.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요즘은 전기 음성도를 묻겠다 이렇게 묻는다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 부분 음전하를 띄는 건 산소여야 됩니다. 직접 공유결합된 원자의 꼬라지를 잘 보시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인과 플로리는 서로 다르죠. 눈으로만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다. 기읍디귿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난 H2O야 점검되시면서 공유결합 물질이 맞아. 자, 금속은 어때요? 연성, 뽑힘성이 있다. 맞아. 확인해 주시고 Na2O인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죠. 액체 상태, 용융 상태일 땐 이온이 이동하더라. 전기 전도도가 있다. 5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양자수 문제가 앞페이지에 조금은 난이도 있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뭘 묻고자 하는 거다. L0 묻고자 하는 거다. L0 S오비탈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더하기 꼬라지는 더하기 형태로 바꾸셔서 난 3S오비탈이야. 그럼 난 2S오비탈이야. A는 2야. 자, 더하기 꼬라지 확인하세요. 그럼 내가 2 더하기 1로 난 2p오비탈이니까 내가 3p오비탈이어야 되는구나.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양자수 문제는요. s오비탈 L0, m이골 0까지 p오비탈 L1, m이골 마이너스 0, 플러스 1 중 하나다를 묻는 거다. 점검되셔야 됩니다. L1 대입하시면요. b는 3이다 라는 걸로 니는 맞아. 라는요. 3p오비탈이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수소 확인해 주시고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돼. 니은 디귿 4번이세요. 자, 5번 보시면 이주기 원소야. 옥텟 규칙 만족이야. 라고 얘기했죠. 난 NF3다. 확인해 주시고요. 난 OF2다. 확인해 주시고요. CNF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삼각불 모양이야. 180도로 가장 크다. 확인해 주시고요. 모, 두, 극성, 분자야. 님만 2번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 자, 속도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에선 2t일 때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했어. 나에선 3t일 때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했어.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유지 확인하시면서 니는 틀렸어. 확인되셔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속도 그래프가 있으셔야 되고요. 액체의 양은 점점점 줄다가 일정. 기체의 양은 점점점 늘다가 일정이기 때문에 1과 비교했을 때 액체의 양이 내가 더 클 거야. 니보다 더 클 거야. 줄다가 일정입니다. 기체의 양은 늘다가 일정이니까 A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게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ET일 때 가에선 증발 그리고 응축 속도가 동일하다. 분수 꼬라지로 만들어주세요. 자, ET일 땐 증발 속도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어때요? 작아. 기억만 1번이세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 1, 2주기 원소다라는 거에서 난 Li 플러스고 아 OH 마이너스다. H입니다. N입니다. 결합발 확인하시면서 HNO다. W와 Y는 같은 1족 원소이다. 그러나 비금속이다. 금속이다. 확인은 되셔야 됩니다. 자, Z2 확인하세요. 3중결합이 있습니다. O2 확인하시고요.
H2 확인하세요. 자, Y2, X2니까 H2O2야. 머릿속에 탁 떠올렸을 때 공유 전자쌍이 3개다. 비공유 전자쌍이 4개다. 틀렸어. 기웅디은 3번으로 정확히 처리되셨을 거고요.